안녕하십니까. 서우파입니다. 잠깐 자동차 이야기입니다. 최근에 이제 G280이나 G80, 그 다음에 폭스바겐 등도 LCD, 그러니까 아우디 LCD 화면을 엄청나게 거대하게 키우죠. 그리고 계기판에 화면도 엄청나게 키웁니다. 근데 이게 참 답답해요. 얘들이 왜 키워야지에 대한, 그러니까 이걸 왜 키워야지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. 전혀 없이 그냥 키우기만 합니다. 그러니까 왜 키워야 되지? 라고 하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큰걸 원한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소비자들이 왜큰걸 원할까라는 것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. 자, 소비자들이 자동차에서 LCD나 계기판의 그 화면들이 왜 커지길 원할까요? 무엇을 보고? 바로 테슬라, 2012년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 테슬라의 거대한 실내 화면의 그 LCD.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, 요즘에는 아예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본다든지 인터넷을 편하게 쓴다든지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, 근데 그게 굉장히 먼 미래에 이제 계속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어떤 기술들 혹은 나중에 이 거대한 화면이 어떤 식으로 더 이용이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바탕으로 이 화면을 적극적으로 써야 터치하고 직접 사용해야 되는 그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이렇게 미리 큰 화면을 넣어놓는 거죠. 그래서 테슬라 차량을 타면 이 거대한 다른 게 모두 사라지고 이 중앙의 거대한 화면들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, 왜 커야 되는지, 왜이 화면이 중요한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냥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. 느끼게 됩니다. 자, 그렇게 필요한 이유를 가지고 그리고 그게 먼 미래까지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차에서 화면을 통해서 뭔가를 소비하는 뭔가를 이용을 하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은 더 커지겠죠. 그래서 그걸 미리 생각해두고 화면을 크게 키우고, 그 다음에 차량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그, 디지털 상에 집어넣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커지는 거죠. 근데, 그걸 뭐 따라한다라고 봐도 되겠죠. 근데 수많은 자동차, 아우디, 폭스바겐, 현대 뭐 G280, G80, LCD 화면도 키우고 계기판도 디지털로 만들고 수많은 기능들을 집어넣고 합니다.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. 게다가 그런 것들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나중에 훨씬 더 다른 기능들을 쓸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기존의 물리적인 버튼들을 그냥 그 디스플레이 화면 속에 쳐 넣어놓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존나 무식한 짓이에요. 그냥 유행이, 이렇게 화면이 커지는 게 유행이니까 화면을 키워놨는데 이걸 왜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. 그저 그냥 키우니까 키워놓은 거야. 그래서 그건 그냥 보기 좋은 쓰레기예요, 쓰레기.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뭐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더 다양한 기능들을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거기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자유롭게 막 편하게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아니, 물론 그걸 볼수 있는 것들도 소수 있긴 해요. 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것들은 엄청나게 거대한 막 12.3인치 막 엄청 뭐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어. 그러니까 인터넷도 뭐 혹은 영상을 편하게 뭐 넷플릭스 같은 걸 쉽게 이용을 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. 그냥 유행이니까 기존의 그 물리적인 버튼들을 그냥 다 집어넣어놨어요. 왜 얘기를 하냐면 그 제네시스 G280이라 G80이 이게 G280도 이게 시트에 운전석에 시트에 딱 어깨를 붙이고 손을 뻗으면 그 거대한 LCD가 손이 닿지 않아요, 일반인들이. 근데 이게 G80의 실내를 보면서도 똑같아.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것들도 진짜 이제는 뭐 계기판을 그냥 다 통합시켜서 그냥 쭉 디스플레이를 깔아버렸죠. 네.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그게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많고, 그런 고장에 대한, 유지 비용만, 수리 비용만 더 들어가겠죠. 그러니까, 왜 커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, 소비자들이 이 커진 걸 통해서 운전자들이 어떤 걸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, 그냥 유행이니까, 그냥 키우면 보기 좋으니까, 그래서 존나 웃긴 건 메뉴만 존나 박아놔놓고 메뉴 글자만 더 큼직큼직해지고 디스플레이 아이콘만 더 커져요.
하지만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건 똑같아. 그냥 예전에 물리적인 버튼으로 나와 있던 거 그걸 그냥 넣어 놓은 것,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. 그저 화려한 디스플레이, 그냥 차가 뭔가 변하고 색깔이 뭔가 좀 변하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. 참 내연기관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 답답하죠. 네, 감사합니다.